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연세대학에서 종교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재현입니다. 오늘 다섯 강의 중에서 첫 번째 강의로 드릴 말씀은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밑에 제목을 조금 불편하게 붙였습니다. 식사도 막 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밥과 똥, 이 둘이가 어떻게 얽혀서 우리들의 삶을 넉넉하고 풍요롭게 하는지, 그래서 결국 행복에 이르는 길로 이끌어줄지, 그런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은 이 그림 아시죠? 원효와 의상이 신라시대 당나라를 향해서 유학의 길을 떠나다가 길을 잃고 집을 찾지 못하고 산속에서 잠을 청하게 됐습니다. 무덤가였는지 움집이었는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서 뭔가 더듬거렸는데 바가지가 하나 있었죠. 거기 마침 또 물까지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호가 이 산속에까지 있을 줄이야. 이렇게 감동을 하면서 그 바가지의 물을 원효 대사는 열심히 마시면서, 생수처럼 마시면서 갈증을 해소하고 깊은 잠을 청했습니다. 이튿날 일어나서 깨보니까 어제 마셨던 그 바가지가 해골 바가지였고, 그 물은 당연히 해골이 썼고 뭐 빗물도 섞이고 이런 물이었겠죠. 그것을 보는 순간 어젯밤에 생수로 인한 편안함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구역질이 났습니다. 다 토하면서, 이 토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새롭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지어낸다. 좀 틀면 마음에 달려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세상이 어려울 때 이런 이 표현을 가지고, 이 경구를 가지고 많이 되새깁니다. 그런데 저는 살짝 더 묻겠습니다. 과연 그러냐? 정말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세상이 굴러가던가? 이걸 좀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것이 불편하지만 또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또 아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아닌 게 아니라 마음을 다루고 있는 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뭐 몇 권 열고 했는데 이것뿐이겠습니까? 무수히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 대해서 또 열심히 마음을 써가면서 책을 지어냈습니다. 자, 다종다양한 마음에 관한 이야기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때로 우리를 기분 좋게 하기도 하는데 도대체 그것의 정체가 뭔가 굉장히 궁금하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탐구를 했어요. 어떤 게 우리 마음인가? 한편으로는 뇌. 그런가 하면 또 심장. 그게 또 우리 마음의 또 이 창고예요. 그 어떤 건가? 뭐 마음의 또 신체에 속한 부분을 또 몇 군데 더 말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저겁니다. 저건 또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뇌를 놓고 또 쪼개보니까 이것도 또 왼쪽 뇌, 오른쪽 뇌 갈라집니다. 왼쪽은 훨씬 더 깔끔해요. 굉장히 뭐 수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다. 뇌도 저렇게 생겼어. 오른쪽은 감정적이고 정서적이고 훨씬 더 복잡해요. 같은 방식으로 살짝 기능을 가지고 마음을 또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마음이 하는 것이 몇 가지 일이 있는데, 첫째는 생각하는 것. 이것도 마음이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지성이라고 말하는데. 그런가 하면 또 느끼는 마음도 있습니다. 감정이라고 그러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뜻하는 마음.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걸 우리 의지라고 말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시간에 국어 교과서에 보면은 시를 볼 때 뭐 주지주의 시다, 주정주의 시다, 주의주의 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다 지성, 감정, 의지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인간 정신의 마음의 갈래들 중에 어떤 것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작품이 전개되었는가라고 하니까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분석들이 있는데 그게 다 여기 이제 갈래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 세계는 근데 절대로 만나지 못해요. 저것들끼리 서로 싸우고 충돌하고 복잡다단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실은 또 힘들게도 하죠. 그런데 그래봤자 또 마음이요. 과연 마음이 전부냐? 안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한번 살펴봅니다. 나이가 들면 시간이 점점 빨리 가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10살 때까지 여러분들의 세월 지금 되돌이켜 기억하면 지금 느낌으로는 한 50년, 100년쯤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20살은 그거보다 10살부터 20살은 더 빨라. 20살부터 30살은 점점.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속도가 점점 높아진다. 왜 그럴까?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했는데 이런 실험이 있어요. 20대 초반 사람들과 60에서 80세 사람들을 비교를 해놓고 마음속으로 자 이제부터 3분을 재보세요. 그래서 1초, 2초, 3초 해서 3분을 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20대 초반의 나이들은 3분 3초 동안 거의 정확하죠. 3분을 재었어요. 그런데 60에서 80에 계신 분들은 3분 40초가 되어서야 3분이라고 느꼈답니다. 그러니까 내 느낌에는 3분이야. 그런데 실제로 지나간 건 3분 40초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거죠. 사실 물리적인 시간, 연대기적인 시간은 똑같이 갑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마음이 느끼는 것은 달라. 왜 느끼는 게 다르냐? 몸이 느끼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같은데 어렸을 때는 같은 시간을 가더라도 매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의 느낌을 기억해서 저장하는 능력이 아주 충만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저장해요. 많은 것을 느껴요. 많은 걸 기억해요. 그러니까 길게 느껴져. 그런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듬성듬성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똑같이 가는데 듬성듬성한 기억 때문에 나중에 돌아보면 휙 시간이 다 지나간 것 같다는 겁니다. 이거는 마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몸이 하는 일. 말하자면 마음이 전부라고 하기에는 만만치 않게 몸의 역할과 비중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이 예, 이것들 사이에 마음과 몸 사이에 괴리를 우리가 어차피 겪을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얘기를 약간 살짝 각도를 바꿔보겠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분을 모셔보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귀절이에요.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다. 여러분들 이 귀절을 처음 들으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이 귀절에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나요? 바로 동의 안 하신다 그러네요. 그래도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공감한다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그 다음 질문이 또 있거든. 예. 그런데 벌써 이미 정답을 다 알아보셨어.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저 귀절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갸우뚱갸우뚱했습니다. 뭐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좋을까? 그런 생각을 사실 했어요.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경우의 수를 나눠봅니다. 이분은 그렇게 두 가지로 말했지만 이거 나눠보면 만족, 불만족, 소크라테스, 돼지 둘로 갈라지겠죠?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죠? 만족하는 돼지, 불만족한 돼지, 만족한 소크라테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 아까 밀은 두 가지를 놓고 대비시켜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넷으로 쪼갰어요. 그러고 나서 이 중에서 최고가 뭐야? 라고 다시 고를 수 있습니다. 최고가 뭐죠? 그렇죠, 그렇죠. 아주 뭐 하산하셔도 다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 최고로 나쁜 거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네. 그런데, 자, 만족하는 소크라테스가 최선이다라고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 만족과 소크라테스가 결합할 수 있을까?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건요, 본세, 무엇을 봤다면, 만났다 하면, 상황에 처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그런 특성의 존재입니다. 거기다 심지어 그것 정도가 아니라 나 자신까지 되돌아 살피고 주제 파악하는 그런 성찰의 자세로 사는 삶이죠. 그런 삶은 진지하긴 한데 언제든지 만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꿈으로서는 참 좋은 정답이지만 최선이지만 그러나 현실에서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다음 차선이죠. 아까 우리가 최선하고 최악만 골랐지만 2등도 있고 3등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건 이제 고르기가 만만치 않아. 어느 쪽으로 갈까? 만만치 않지만 그러면 우리 현실은 어떨 것이냐? 2, 3번을 고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현실은 이러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소크라테스가 어렵다면 적어도 그다음 선택은 불만족은 아니야. 그냥 기왕 되질전정 만족이 중요해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저것도 가능하지 못하다는 거 굳이 설명이 필요 없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습은 실제로 이렇게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 모습은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냈더니 처음 말씀하셨던 존 스튜어트 밀 이분이 굉장히 지금 표정이 우울해지셨습니다. 자, 이제 만족 얘기를 살짝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행복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행복.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아까 불만족한 돼지일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혹시 불만족한 소크라테스이거나 불만족한 돼지거나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실에서 행복 또는 만족, 이게 간단하고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의 모습이 결국 불만족 내지는 심정화 불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뭐 거부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 아닐까. 다만 소크라테스와 돼지 사이를 그냥 그저 오락가락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과연 우리 시대의 행복이 왜 이렇게 됐을까. 역사적으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의 가치들, 옛날에는 그저 전제군주 체제, 그러면 명령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럼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 틀 안에서 그냥 만족하고 살 수 있습니다. 달리 방법도 없어요. 또 근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는 개인의 자유, 주체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성, 의지, 이걸로 내가 인생 새롭게 멋지게 잘 살아볼 거야 라고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대인 현대는 그것마저도, 그렇게 살려고 했던 그 시대의 수많은 과정들이, 많은 시행착오들 겹치면서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봐 라고 하는 절절한 체험들을 하게 된 겁니다. 소외, 허무, 불안, 절망 말하는데요. 근대의 끝자락의 마지막 언어들이 소외, 허무예요. 헤겔 같은 사람들이 소외를 말하고, 그죠? 니체 같은 사람들이 막 허무를 말하고요. 그런가 하면 키에르케고르 같은 철학자들이 불안과 절망을 말합니다. 현대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족이다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요원한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으로 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이렇죠.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행복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저 옛날 사람들보다 우리가 과연 더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 편리는 사실 수단이에요. 행복은 목적입니다. 근데 수단은 더 좋아졌는데, 그 좋은 수단 갖고 더 좋은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현실이 왜 벌어진 일인가?